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문득 옛날 장치들도 한번 보고 싶고 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게 1930년대 원조 구강장치, 코골이 장치의 원조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래턱을 늑 당겨서 꽉 고정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개선할까 연구를 거듭해 왔죠. 이거는 옛날 정말 한 20년 다 되는 그 당시 초기에 만들었던, 그래서 턱이 뒤로 가지 못하게 잡아줬던 건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삭어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초창기 혀를 잡아주는 그거였었는데 이 혀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혀가 위에 있는데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모델.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하악의 가이드가 되게 딱딱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형상기억 가이드. 이게 초창기 바이오가드의 원조 모델이죠. 그리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나온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에나 넣어봤는데 역시 혀의 공간을 침범하는 거는 디자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혀가 불편해서 요거는 실패. 이거 같은 경우는 형상 기억 와이어를 위에 아래에다 연결해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성이 많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상품화까지는 되지 못했었죠. 요거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했었죠. 문제는 재질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서 상품화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건 되게 단순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짠, 보면은 여기 있는 돌기가 아래에 여기를 밀어서 아래 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혀가 불편해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품화 되지는 않았죠. 이런 제품 지금 앞쪽이 다 개운하게 비워져 있죠. 그리고 이쪽도 보면 혀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게 남았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과거 옛날에 초창기에 비해서 이 소재는 같지만 엄청 슬림해졌다는 거죠. 지금은 일반적인 제품하고 완전 차별화됐습니다. 이거는 직접 사용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말하기가 참 그러네요. 직접 써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장치를 한 20여 년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장치는 없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최대한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장치를 안 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계속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데요. 사실 코골이 점수를 보면 그닥 높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소리는 숨을 내쉴 때 코로 못 나가고 입으로 뿜는 소리죠. 이거는 수면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는 사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드를 하지 않은 날 한번 볼까요? 자. 아주 숨 쉬는 게 되게 힘들죠. 이런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자기 때문에 저도 바이오가드를 해야 제대로 숙면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가드도 하고 베개도 하고 한 날입니다. 이 숨소리.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면서 장치가 점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바이오가드 숫자는 엄청 많아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바이오가드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턱과 혀를 컨트롤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을 계속 개발 중입니다. 소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바이오가드가 많은 바이오가드 부자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